저 표를 보시면 그 한국의 요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고요. 위에는 그러니까 좋은 인상이고 이쪽은 한국에 대한 혹은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입니다. 요 라인이 한국의 일본에 대한 친근감 혹은 호감도인데. 2013년 최초에 저희가 그 조사를 했을 때는 12.2% 대단히 낮았습니다. 10명에 1명 정도가 호감을 보이는 정도였는데 그것이 2018년에는 28.3%까지 거의 30%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국의 대일 호감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나왔고요. 반면에 일본은 31.3%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만은 22.9%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7년 저희 그 한일 미래 대화 때요 한일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 퍼센티지가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골든 크로스가 되는 거냐?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내려가고 한국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지금 이 현상은 제가 알기로는 1965년도 수교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것은 그 한국의 대일 호감도가 특별히 높다기보다는 그 다시 말해서 13년 이전에 그 한국의 대일 호감도는 대강 30% 언저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그 back to the normalcy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내각부 조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내각부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그 호감도는 경우에 따라서 어떨 경우에는 60%가 넘어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22.2%로 떨어진 것은 굉장히 큰 낙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일본에 대한 그 좋지 않은 인상도 76%에서 50%로 떨어졌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37.3%에서 46.3% 이렇게 약간의 진폭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은 인상이 조금씩 올라간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상당히 시사하는 점이 많다. 조금 전에 오구라 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정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그대로 이 방문 상대국 방문 의사에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 의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요 다음 페이지 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한국의 경우에는 방문하고 싶다가 73.4%입니다.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고 작년에 비해서도 또 증가했던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작년에 41% 그러니까 한국의 68%에 비해서 이미 낮았지만 올해는 더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35.6%라고 해서 굉장히 그 낮은 그러니까 서로 반대의 모양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한일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물었을 때도 비슷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여기 지금 이 지금 파일을 몇 시간 전에 변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적으로 그좀그 에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요것이 73%가 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가 요 빨간 거고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73%가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것이 증가해서 82%로 꾸준히 증가를 했던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74%가 6년 전에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56.3%로 줄었습니다.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 호불호의 여부는 방문 여부, 연령, 학력 수준과 그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문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일종의 그 지표 같습니다. 방문을 해본 분들은 한국 국민 중에 일본을 방문해 본 사람이 한 49% 정도 되고 죄송합니다. 그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방문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감도를 물었을 때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의 반 정도는 일본에 대해서 호감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지 않은 방문 경험이 없는 분들의 62.9%는 일본을 상대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방문 경험과 일본을 한번 갔다 온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호감도의 차이는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고 일본 경우에는 방문 경험이 최근에 일본의 그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인지 작년에는 이 방문 경험이 있는 분들의 대한 호감도가 지금보다 더 높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렇지 또 방문을 했던 분들의 호감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방문을 하지 않았던 일본 국민들에 대한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보이는 일종의 그 싫은 감정은 거의 한 50%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연령별로는 이것도 지금 그 전환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파란 것들은 그 좋거나 대체로 좋은 인상이고요. 어느 쪽도 아닌 것이고 대체로 나쁜 인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60세 이상의 경우에 비해서 19세, 20세는 거의 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60대 이상의 노년 세대에 비해서 일본에 대한 인상이 거의 배 정도 좋게 나와 있고요. 학력별로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식이 일본이나 혹은 그 국제 문제에 대한 그 지식이 조금 더 많은 타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 그런 분들의 그 일본에 대한 그 좋은 인상도가 상당히 높다. 중졸 이하에 비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이념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추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라는 추인데 요 라인이 20대입니다. 그래서 14년부터 해서 이렇게 쭉 가장 좋은 아주 그 지속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그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그룹이 19세에서 20세 그룹이고요.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밑에서 다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있고 60세 이상도 지금 뭐 약간의 진폭은 있습니다만은 12.8%에서 20.2% 정도로 향상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30, 40, 50대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대강 수렴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지 않은 인상인데 거의 비슷한 반대의 트렌드를 이렇게 쭉 다 그리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대일 호감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 왜 그러냐에 대한 그 논의가 이제 필요하겠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상도 비슷한 트렌드를 갖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20대 미만에서 좋은 대체로 좋은이 역시 제일 높고요. 꾸준히 이렇게 그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인 양국 모두 젊을수록 상대국에 대한 좋은 인상 비중이 조금 높고 나이가 드실수록 그 반대다라는 것 그리고 학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초중에서의 이 비중보다는 대학원졸 이렇게 되는 경우에 상당히 그 큰 차이가 보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 빨리 진행을 하자면은 그 작년도에서 보여줬던 그 트렌드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과제는 우리가 뭐 익히 알듯이 역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높게 나와 있고요. 특히 그 위안부 문제가 굉장히 그동안에 한 5년 동안 굉장히 그 뜨거운 이슈였는데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해결에 대해서도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요
여기에 보면 위안부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를 보면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15년에 위안부 합의를 계속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 30%, 34% 일본에서 보이고 그에 못지않게 많은 숫자는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했던 반면에 한국 국민들은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답을 모르겠다는 거의 없고 재협상이 역시 제일 높고요. 거의 50% 정도는 문제가 있으므로 수정을 위한 재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기존 합의를 인정하되 보완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온건론이죠. 39% 정도가 되고 그대로 합의를 해야 된다, 합의를 수용해야 된다라는 비중은 굉장히 낮은 3.6이면 한 3명 정도, 1000명에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대미 대중인식의 변화가 상당히 눈에 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요 질문을 했습니다. 요 질문을 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게 중요한 관계가 있고 호감도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한국에 중국이 얼마나 중요하냐, 미국이 얼마나 중요하냐, 일본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3국의 비교를 했을 경우에 16년에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것이 한 그 3년에 걸쳐서 31.4%로 상당히 저하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 미국의 경우에는 40%에서 지금 55.6%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에 일본 국민은 한국, 중국에 대해서 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낮고 미국이 역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한 65%에서 63%. 이것이 다음 표로 가게 되면 죄송합니다. 표가 하나가 지금 안 돼 있는데 뭐 아세안, 러시아 많은 나라들 이렇게 쭉 다 포괄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한국의 경우에 비해서 일본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주변국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미국에 대한 오로지 미국에 대한 그 관심과 중요성은 굉장히 높은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미국이 역시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평가하는 그런 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요 지표들은 한일 관계와 대중국 관계 다시 말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한일 관계와 한중 관계, 일본 경우에는 일한 관계와 일중 관계를 물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요것을 보시면 18년, 17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중국 관계가 더 중요하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중은 그렇게 큰 편차가 없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큰 편차는 없게 지금 나와 있고요. 상대국에 대한 친근감, 중국과 일본에 대한 친근감 혹은 일본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친근감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한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친근감은 36, 지금 잘못됐습니다만은 이 정도에서 상당히 20.6%로 상당히 축소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중국 경사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는데 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중국 경사론이 상당 정도로 지금 교정이 되고 있는 국민 인식상 그런 그 흐름들이 잡히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일 양국민 모두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찬성을 하는 이유들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가 역시 제일 높습니다만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필요가 있으므로라는 항목에 대해서 일본은 그동안 꾸준히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도 한 40%가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한국의 대중국 인식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강화에 대한 반대 경우에는 이게 한국의 경우입니다만은 역시 과거의 역사적 경험으로 봐와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가 제일 높게 나왔고 그에 못지않게 한반도 긴장을 오히려 고조시킬 것이기 때문에라고 해서 반대를 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반대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인데 그 소수의 의견을 이유를 들어보면은 저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이것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일정하게 지금 반영하고 있는 속에서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 해결에 대한 예측 이것은 전부터 질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2007년도에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가 71.3%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71.3%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번 조사에는 23%로 급격히 축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2년 내에 해결이 될 것이다는 13.8%, 5년 이내에는 21.6%, 10년 이내는 21.4% 이렇게 해서 반응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반면에 모르겠다도 16.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상당히 그 다른 상당한 갭을 보이고 있다. 작년에도 그러니까 거의 70%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고 한 3% 정도 차이로 65.1% 여전히 일본의 대다수 상당 60% 65%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시각차가 상당히 크다. 두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질문을 조금 더 그 축소를 해서 구체화해서 이번에 질문을 했습니다. 올해 케이스죠. 그리고 이 질문은 이 질문을 조사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다 조사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합의대로 비핵화가 실현될 것이다. 여기서 합의라고 하는 건 판문점 합의를 말합니다. 13.7%고요. 약한 긍정 정도가 되겠죠. 비핵화 노력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스타트는 잘 됐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가 45.6%. 지금의 합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가 한 28%. 결국 비핵화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8.9%. 이에 비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A는 뭐 1.2%니까 한 명 정도가 그렇다고 본 거고요. 비핵화 노력은 있겠지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도 24.3%, 한국의 한 반 정도 되는 것이고 현재 합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크고요. 비핵화가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도 한 18%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사 결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청중분들께서 패널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항목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올해에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그런 그 현상들을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